어쨌든 간에 삼합으로는 잘 맞고 삼합이란 이제 음적인 기질이 있는데 어쨌든 잘 맞습니다.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버는 사주. 안녕하세요. 삼천궁입니다. 예, 오늘은 띠별 궁합, 어떤 궁합하고 어떤 띠하고 만나야 내가 빛을 보냐, 이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호랑이, 말, 개는 잘 맞습니다. 이게 합이에요, 합. 호랑이, 개, 말, 개는 삼합이고 양적인 기질이 많다. 많이 솟구친다. 활동적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, 돼지, 쥐띠, 소띠 이것도 잘 맞습니다. 이거는 이제 물로 보는 건데, 돼지, 쥐, 소는 삼합이란 이제 음적인 기질이 있는데 어쨌든 잘 맞습니다. 그 다음에 뱀띠, 닭띠, 소띠. 뱀, 닭, 소 이것도 합이에요, 전부 다. 근데 뱀, 닭, 소는 각자가 까다로워요, 전부 다. 닭도 아주 예민하고 소는 좀 답답하고 뱀은 막 활동적이고 틀라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고 아주 말도 잘합니다, 뱀띠는. 또 잔나비띠에서 잔나비, 지, 용띠도 삼합인데 잔나비는 고독하고 지는 야행성이고 용띠는 뭐 용이 승천한다고 하잖아요.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고독한 것도 많고 잔나비도 고독을 막 타고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돼지, 토끼, 양 이거 해묘미라고 하는 건데 돼지는 물이고 토끼는 봄에 나무고 이 양은 한여름인데 어쨌든 간에 삼합으로는 잘 맞고 이 자체가 양하고 돼지가 다 역마를 꼈어요. 그래서 돼지는 물로 보고 양은 산으로 보는데 역마살을 타고났다. 토끼도 가만 안 있어요. 이사 변동도 많고 많이 활동해야 되고 재주가 있고 뭐 특기가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지, 토끼, 양은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버는 사주. 잔나비, 지, 용은 물기운을 타고 나서 애정사에 비밀이 많고 애정사에 눈물 흘 일이 많고 전문 직종이 많아요. 잔나비는 거기가 그래요. 잘 맞는 띠를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 잘 죽어도 진짜 안 맞는 띠. 상극인 띠가 있어요. 이게 나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용띠하고 개띠는 상극입니다. 이 자체가 막 소리가 나요. 소띠하고 양띠도 안 맞아요. 이 자체를 묶어서 얘기하면 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또 안 맞고. 원진살 뜻은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서로 미워하는 게 원진살이고 또 뭐 김은관살은 약간 뭐 귀신의 조화 신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원진살 띠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. 용띠, 돼지띠 묶어 있는 게 원진살. 지띠, 양띠 이렇게 합한 게 원진이고 소띠, 말띠 붙어 있는 게 원진. 마지막으로 신병이 잘 걸리거나 가위가 잘 눌리거나 막 꿈자리가 어수선하거나 이상하게 막 뭐 하는 것도 없이 피곤하거나 이게 눌려 있어서 그렇거든요. 우리 김은관살 띠인데 지띠, 닭띠 묶어 있는 게 김은관살. 소띠, 말띠 같이 있는 게 김은관살. 호랑이, 양띠 요거 있는 것도 신병. 토끼, 잔나비 이것도 신병. 용띠, 돼지띠 묶어 있는 게 다 기문인데 이것도 신의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같이 붙으면 좋은 띠와 만나서는 안 되는 띠 이걸 정리를 해드렸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오염이 많이 돼서 뭐 그런지 막 이 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. 여자고 남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거를 알고 이렇게 신에 시달리는 분들은 병원으로만 이거를 고치시려면 안 돼. 절대 이거는 무속인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선생이 됐던 예,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해결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